설득의 심리학 한 권에서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과 그 기술이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험과 설명을 통해 자세히 알려줬다. 두 권에서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50가지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간단하게 책에 소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수에 더 끌리는 뇌. 행동과학자 웬디 정의 연구팀은 업무의 판단 착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유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연구팀은 자신이 내린 올바른 결정보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관심을 기울일 때 훈련 효과가 더 좋은지 알고 싶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에 오래 남아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연구팀은 긴박한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설을 실험해 보기로 하고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험에 들어갔다. 연구팀은 실험에 참가한 소방관들에게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된 훈련 및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례들은 두 그룹이 각각 달랐다. 한 그룹은 다른 소방관들이 결정을 잘못 내려서 실제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사례를 배웠다. 다른 그룹은 소방관들이 결정을 잘해서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를 사지고 배웠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실패 사례로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이 성공 사례로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보다 판단력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훈련의 초점을 긍정적인 부분, 즉 옳은 결정을 내리는 쪽에만 맞추는 회사들이 많다. 하지만 이 실험의 결과로 볼 때, 사실 훈련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한 실수와 그 실수들을 피할 수 있었던 요령, 그리고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법은 회사의 책임자 등을 포함해 스포츠 감독 등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라벨링 전략.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제다이의 귀환을 보면 루크 스카이워커가 다스 베이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당신 안에 아직 선함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 당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 나는 느낄 수 있어. 이런 단순한 말로 다스 베이더가 밝은 쪽으로 넘어오게 설득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수많은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루크의 말에 드러나 있는 전략은 라벨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어떤 특색, 태도, 신념 등과 같은 라벨을 붙인 다음 그 라벨에 어울리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앨리스 티브와 리처드 옐치의 연구팀은 이러한 전략의 효과를 실험했다. 그들은 한 실험에서 선거딜의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라벨링 기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은 수많은 유권자를 인터뷰한 다음 무작위로 그 중 절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당신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투표 및 정치적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시민이군요. 나머지 절반에게는 인터뷰에서 답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관심사나 신념 및 행동 면에서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알려주었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훌륭한 시민이라는 라벨이 붙여진 응답자들은 평균적인 시민이라는 라벨이 붙여진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나은 시민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후 치러진 선거의 투표율도 15% 더 높았다. 라벨링 기법은 사업 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일부 아이들에게 글씨를 잘 쓰는 일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글씨 연습을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 라벨링 기법은 연애, 육아, 사회생활 전반에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첫걸음 내딛기 전략. 기업에서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비자 연구가인 조지프 눈스와 사비에르 드레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유리한 출발 조건을 주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고객들이 보상을 얻기 위해 구매해야 하는 횟수가 똑같다 할지라도 이 가설이 유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팀은 동네 세차장 고객 300명에게 스탬프 카드를 나눠 주었다. 그리고 세차를 한번할 때마다 카드에 도장을 찍어 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카드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무료 세차를 받으려면 도장을 8번 찍어야 하는 카드로 공란만 있었고 하나는 무료 세차를 받으려면 도장을 10번을 찍어야 하지만 도장 두 개가 미리 찍혀 있었다. 즉, 두 카드 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8번 집원에 구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구팀은 두 번째 그룹의 참여율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후 세차장 직원은 고객이 세차를 받으러 올 때마다 카드에 도장을 찍어주고 세차한 날짜를 기록했다. 몇달후 연구팀이 실험을 종료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설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그룹의 경우 무료 세차를 받기 위해 8번 모두 구매한 고객들은 19%에 불과했지만 유리한 출발 조건을 가진 두 번째 그룹에서는 34%였다. 게다가 두 번째 그룹은 8번 구매를 채우는데 걸린 시간도 더 짧았다. 즉한번 세차를 한후 다음에 세차를 하러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2.9일 더 짧았다. 눈즈와 드레즈에 따르면 전혀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의 프로그램보다 일단 시작을 한 상태의 프로그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완성하고 싶은 의욕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고 한다. 또한 연구팀은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결과는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에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목표 당성을 향한 첫걸음을 이미 내딛었음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어떤 것이든 이미 시작된 상황임을 밝히는 것으로도 참여율과 완수율이 높아짐을 잊지 말자. 의미 부여의 마법. 행동과학자 데이비드 스트로메츠의 연구팀은 식사를 마친 손님들에게 약간의 과자류를 제공하는 것이 서빙 직원의 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해보았다. 첫 번째 실험 조전에서는 서빙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다 주면서 손님들에게 각각 사탕을 한 개씩 주었다. 사탕을 받은 손님들이 준 팁의 평균과 사탕을 받지 못한 손님들이 준 팁의 평균은 어떻게 달랐을까? 대단치는 않지만 사탕을 받은 손님들이 준 팁이 3.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실험 조건에서는 서빙 직원이 손님들에게 각각 사탕을 두 개씩 주었다. 개당 10원밖에 안 하는 사탕을 하나 더 주었을 뿐인데 이 경우 손님들이 준 팁은 사탕을 받지 못한 손님들이 준 팁보다 14.1% 더 많았다. 상호성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이런 결과를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누군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줄수록 우리는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 때 가장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세 번째 실험 조건은 그 답을 알려준다. 세 번째 실험 조건에서는 서빙 직원이 먼저 손님들에게 각각 사탕 한 개씩을 주었다. 그리고는 이만 가보겠다는 듯 뒤돌아 서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 주머니에서 두 번째 사탕을 꺼내 손님들 앞에 하나씩 놓아준다. 이런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 이렇게 멋진 손님들께는 사탕을 한개더 드려야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팁의 평균 액수가 23% 더 많았다. 이 연구는 선물이나 호의가 가진 설득력과 그에 대해 보답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 요인을 말해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은 동일하다. 두 경우 모두 손님들은 식사를 마친 후 서빙 직원으로부터 사탕 두 개를 받았다. 받은 양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물을 받은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바로 여기서 선물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선물이 얼마나 예상 밖의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개인적인 것인지가 중요하다. 서빙 직원은 손님들에게 특별한 소감을 느낀 듯이 행동하면서 두 번째 사탕 선물이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것처럼 보이게 했다. 작은 선물을 하더라도 얼마나 무심하게 전달할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듯이 전달하면 상대방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다.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을 하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 듯 보이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작은 정성이 큰 차이를 만든다. 사회과학자 랜디 가너는 끈적끈적한 메모리, 포스트잇에 글을 써서 부탁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는데 포스트잇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즉, 한 그룹에는 설문지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포스트잇에 쓴 다음 설문지 표지에 붙여주었고, 다른 그룹에는 똑같은 말을 표지에 바로 써서 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 사람들에게는 표지에 아무것도 쓰거나 붙이지 않고 설문지만 주었다. 포스트잇 메모지의 효과는 상당히 컸다. 표지에 포스트잇을 붙인 설문지를 받은 사람들은 75% 이상이 빈 칸을 다 채워서 제출했다. 한편 두 번째 그룹에서는 48%, 세 번째 그룹에서는 36%만이 그렇게 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적고 표지에 붙이기까지 무슨 큰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별도로 들어간 노력과 개인적인 정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랜디 가너의 결론이다. 가너는 다양한 실험으로 개인적인 정성이 들어간 포스트잇을 설문지에 붙이면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손으로 적은 포스트잇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좀더 빨리 설문지를 제출했고 더 자세하고 신중하게 질문에 답을 했다. 요즘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메시지를 작성할 때 조금만 정성을 쏟아도 결과는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수 선택의 증거 활용하기. 홈쇼핑에서 최고의 매출을 일으키는 멘트는 바로 매진이 임박했다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 매진이 임박했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우리는 이 멘트를 들으면 순간 흔들리게 된다. 인포머셜, 케이블 TV 방송에서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 사이에 2분 내외로 방송되는 각종 상품 판매 프로그램.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구성작가 중 하나인 콜린 스조트는 참여한 홈쇼핑 채널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근 20년 동안의 매출 기록을 단번에 갱신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흔하디흔한 카피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 카피 변경은 상품 구입자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카피를 바꾸었을까? 기존 문구는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전화해 주세요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상담원이 지금 굉장히 바쁘네요. 다시 전화해 주세요. 상담원이 굉장히 바쁘다는 말에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수의 선택을 따라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증거의 힘을 설득에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회적 증거는 비즈니스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매 1위 제품을 광고할 때 수십억 명이 먹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맥도날드 광고처럼 인기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 외에도 제품에 만족하는 고객들에게 잊지 말고 사용 후기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한 권보다는 내용의 깊이가 조금은 떨어지는 감이 있으나 한 권보다는 더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들과 그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다.